제 보조가 공공부의 올공공이거든. 근데 나 지금 뭐 공군 경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175. 이거 팔고. 나는 보보공을 맞추고 싶거든. 한번 보자. 할 만한 거 있나? 아, 이게 공파 효율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걸로 갑시다. 레디? 어느 정도 안에 이게 돼야 되는 거는 옵션까지 띄우는 거. 대충 4,000원이잖아. 53만 6,000원으로 띄우면 되네. 280개. 280개면 띄워볼 만하지 않나, 근데? 몇개 있어? 117개? 173개 시작이구나. 아니, 근데 이게, 이 정도 던지면은, 레전드들이 가지 않나? 거기서 옵션 띄우는 게 문제인데. 근데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한번 돌려볼 뻔해가지고. 가자. 유니크 15%에서 멈출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벌써 유니크인데? 뭔가 사기 아파. 그리고 두 번째. 기대치. 기대하는 거지, 뭐. 에디 030%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하는 거지, 뭐. 개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크긴 한데. 그거 아니면 뭐 사실 할만하지 뭐. 개망하지만 않으면 돼. 얼마나 쓰는 게 사실 중요하진 않지. 나중에 내가 마무리했을 때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중요하다. 아, 벌써 한 100개 던졌는데, 유니크에서. 아닌가. 레전드를 안 갔네.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공도줄도 못 보네. 아, 이거 뼈저리게 후회할 각 나온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하다. 쎄해. 레전 좀, 이제 나와야 돼. 옵션 띄우는 거 힘들단 말이야. 플러스 10개 안에 마무리 지어야 돼. 레전드리 옵션 거지. 그러면은, 그냥 나쁘지 않네? 요런 느낌. 문제 못 다. 아, 레전드 안 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아, 느낌 쎄하다, 이거. 큰일 났네. 역시 리스크를 감당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된대. 아, 레전드 못 갔어. 개반했었는데, 와. 아, 이거 너무 운이 없는데? 아니, 이거는, 사비 추가해. 사비 10세트. 사비 50억 추가해. 옵션을 띄워야지 마이너스 18만 9천원이지, 그치? 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안 돼. 아, 마이너스 18만 9천원에 옵션 또못 띄웠네. 380만 9천원인데? 아. 500, 몇 개라고? 533개면 얼마예요? 10개에 18,900. 18만 9천원. 500개. 50만. 5, 9, 45. 아, 100만원이네. 100만원 개망했네. 와. 100만원 선을 개망에 쳐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 있는 거지?
진짜. 짜증나. 개 짜증나. 레전더리였었네. 2위라도 30% 뽑았는데. 개 짜증나네. 피를 너무 많이 봤어. 이건 돌릴 수 없는 옵션이야. 638개. 총 638개를 썼거든. 와, 1527,240원짜리. 381억짜리라고? 아이씨. 야, 팔아봐야 180억에 판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00억이네. 이 마이너스 200억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 진짜 탈별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거 하면 날아간다. 안 된다. 터질 텐데. 12선 가는 거 진짜 어려운데. 300억을 잃을 것인가. 해봤자 100억 먹는 건데. 그래도 마이너스 100억이다. 9초사에 걸려졌다. 설마 한 번에 터지진 않겠지? 13%인데. 개무서워. 이거 터질 것 같아. 근데 탈비는 진짜 하면 안 되는데. 12성 진짜 가는 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도 아닌 거 아는데.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닌데. 진짜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럴 줄 알았어. 터질 줄. 80억까지 잃었네. 300억을 잃었네. 탈배를 10성만 쓰는 이유가 다 있어, 그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12동 쓰자. 나 12동 진짜 쓰고 싶어. 큐브 좀만 해볼까? 잘 참아왔다가 이거 결국에 도박하고 개망인데. 내 진짜 도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 없어서 돈 아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지르질 말걸 지르고 말았군. 이놈 한번 보겠어. 94개? 마이너스 300원이라니. 타격이 너무 크다. 얘도 너무 안 간다, 얘. 대충 옵션 띄워놓고 멈춰놓을 거 그랬나보다. 아니죠. 유니크까지 이 정도에 오지. 문제는 레전이지 뭐, 사실. 공힘 럭럭. 나에게 천 운은 올 것인가. 120개인가. 이게 결국에 이렇게 하면 개선되네. 결과적으로 개망하는 시나리오구나. 역시 탈벨도 완성되어 있는 걸 사와야 되는데, 그치? 아이템을 역시 직접 하는 게 아니었어. 이게 기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망했어요, 그거. 거기서부터가 잘못됐어. 이거 레전드는 왜 이렇게 한 거네? 그대로 왔네. 럭 30%나 한번 뽑아볼까나요? 벨트도 옵션 띄우기 어렵나요? 벨트는 그래도 쉽지 않나요? 뭐, 모자 상하이 같은 느낌 아니잖아. 근데 불켜 던지는 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만 해볼까? 불켜는 진짜 개선해. 불켜는 진짜. 불켜나. 20. 아까워. 나 큐브 있어. 뭔가에 큐브 있지 않나요? 같은 모험가여가지고 큐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블랙 큐브네.
아, 돈 깔끔하게 비웠네. 90만원인가 2천원. 아닌가 60만원이. 아, MP 30%. 럭 21도 못 튀었네. 킵 24일도 킵해. 나중에 한다고 치고. 아, 나 애들 레전 보내고 싶어. 아니, 이거라도 좀 가면 안 되나요? 보조 개망했는데. 아니, 하나 개망했으면 하나라도 좀 잘 가져와야지. 너무 쪽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투주를 버린 자. 아, 다시 왔는데. 아, 마지막, 마지막. 아, 씨. 투주를 두 번 버렸는데. 아, 또 사러 가야 되겠네. 일단 두 줄 쓸 거라.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포기했다면 레전 못 왔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만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 개망했는데 그나마 여기서 위안. 개망했다가 그래도 위안. 누가 봐도 개망했어. 300억 이기는 건 팩트긴 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아이템이 비싸지진 않아요. 그래도 비싸지긴 하지. 하지만 300억 이기는 건 팩트지. 아, 이거 나중에 추억도 해야 되는데. 대충 쓸만한 옵션 좀. 대충 두 줄 정도? 아, 나 돈 없다시 큐브 못한다 이제. 아, 이거는 가위 잘라서 팔아야 돼. 추업이 좋아가지고. 리카온 벨트. 아, 이거 CP성 찍고 여기다 하고 싶었거든요. 추업 차이 나죠. 작 보세요, 작. 공 10작 해놨습니다, 럭스. 한 15억 정도만 할까요? 아, 오늘 개손해봤죠? 마이너스 300억으로 마무리해야 되겠구만. 그래도 벨트 바꿨다는 게 의의 투자. 됐어. 거의 다 왔어.